네,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 서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부산 해운대에 온 이유는 바로 해풍과 육풍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5시가 넘어가서 이제 해가 많이 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낮이다 보니까 바람이 현재 이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해풍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밤이 되면은 여기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육풍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해풍과 육풍이 왜 불고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팍두. 해조풍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는 먼저 비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100g의 물을 1도씨에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인데요.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만약에 비열이 크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양의 열을 쓰였을 때 상대적으로 늦게 가열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열이 작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양의 열을 쓰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가열된다는 것입니다. 육지하고 바다의 비열 차이를 알아보자면은, 육지는 비열이 작고 바다는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세기의 복사 열이 육지와 바다에 각각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육지가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육지가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식기 때문에 이러한 육지와 바다 사이의 비열 차로 인해서 해륙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풍과 육풍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해안과 땅의 비열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모래는 물보다 빨리 데워지고, 또한 바다 같은 물은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열 속도의 차이를 바로 또 비열이라고 하는데, 바다와 육지 간의 비열 차이로 인해서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낮에는 육지 지역에 가열에 따른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더 높기 때문에 낮이 되면은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즉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걸 바람을 바로 해풍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해운대 속재 같은 경우에 낮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육지는 이제 비열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이제 더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제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에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침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륙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로 인해서 지상인 공기가 모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풍이라고 해서,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지표에 있는 부족한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바로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풍을 뭐 서해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아까 봤던 남해 혹은 동해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천 송도 앞바다인데요. 낮이 되면은 이제 서해안에서부터도 이렇게 해풍이 불어오는데, 실제로 한번 AWS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각각 모두 12시 자료인데, 낮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인천과 서울 쪽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바다 쪽에서는 기온이 더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저기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인천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만약에 그 북풍이라는 강한 종관풍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해륙풍에 의해서 종관풍, 즉 북풍의 세기가 다소 약해집니다. 네, 게다가 해풍과 육풍은 그 종관적으로 바람이 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뭐 강한 저기압이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와서 뭐 북서풍 아니면은 뭐 북동풍이 불게 된다면은, 그때는 해륙풍이 불지 않고 일반적인 종관풍의 지배를 받습니다. 해륙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뭐 저기압이라든지 뭐 한기 남하 같은 종관풍이 없을 때 발생하는 뭐 중규모 바람이고요. 네, 지금 제가 해속지에 나와 있는 9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관적으로 부산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풍과 육풍이 불수 있던 것입니다. 종관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도상에서 뭐 북고남저형 혹은 남고북저형 같은 기압 배치가 뚜렷하게 발생하면서 부는 바람인데, 해륙풍이라는 그 작은 규모의 바람이 일어서 원래 이제 부산 쪽 같은 경우에는 북풍이 계속 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풍으로 인해서 북풍의 세기가 다소 약해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풍의 특징입니다. 네, 밤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해풍이 지고 이제 땅에서 바다로 불어오는 육풍이 붑니다. 낮에는 이제 그 지면에 빨리 가열되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서는 바다에서 땅으로 불어오게 되는 해풍이 불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밤이 되면은 바다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기 때문에
낙과는 반대로 여기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들어가는 게 바로 육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풍과 육풍이 반복되는 게 바로 해륙풍입니다. 네, 그러면 밤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밤 같은 경우에는 낮과는 반대로 기열 차이로 인해서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식기 때문에 이제 바다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발생하여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반대로 낮에는 이제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침방이 일어납니다. 낮과는 반대로 이제 바다 쪽에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이제 바다 수면 쪽에서는 이제 공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서 이제 바다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부족한 공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을 바로 육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다의 온도가 육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낮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풍의 풍속이 육풍보다 더 강합니다. 해풍과 육풍의 또 다른 차이는 바로 풍속입니다. 해풍 같은 경우에는 이 육지 지역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가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데 반면에 밤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면이 식는다 해도 바다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육풍이 해풍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한 풍속을 띱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다시 AW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 11시 자료인데요. 밤이 되니까 이제 낮에 불었던 해풍이 이제 밤에는 육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나 육풍의 풍속이 아까 봤던 풍에 비해서 많이 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풍과 육풍의 특성은 각각 이제 해풍은 낮에 불고 육풍은 밤에 부는데 반면에 육풍의 세기가 해풍보다 약하다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랑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부산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뭐 해풍이나 육풍이 불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도 있지만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제가 있는 부산 금정구 뭐 금룡산이라든지 뭐 백양산 그리고 해운대 장산과 같은 높은 산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해풍과 육풍뿐만 아니라 뭐 산풍과 곡풍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풍의 경계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해풍 전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구름들이 바로 이제 해풍 전선의 구름들이고요. 이 구름을 경계로 이제 해풍이 부는 곳과 부지 않은 곳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하고 그다 멀지도 않고 인천하고 붙어 있지만 그 해풍과 육풍의 경계 혹은 해풍과 육풍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곳 서울에서는 해풍과 육풍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기상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해풍이 불고 있을 때 아까 봤던 종관풍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육풍과 해풍과 종관풍이 만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수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해풍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해풍 전선의 위쪽에서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저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가 내린다거나 뭐 겨울에는 뭐 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저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로 이겁니다. 낮이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해풍이 불게 되고 반면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간풍으로 북풍이 약하게 불었기 때문에 이 둘 지역에서 해풍과 종간풍이 만나게 되어 이렇게 해풍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해풍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해풍 전선이 만들어진 것을 중심으로 저군형 구름들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륙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해안가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멀어지게 되면은 해륙풍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해풍과 육풍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쉬운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사진을 봄에 따라 이제 해풍과 육풍의 특징을 알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